오늘은 백인범의 주력 종목 유한타증권 동탄지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일장 주력해 볼 만한 종목들 주력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번 주 좀 반등을 좀 시도한 종목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HMM, 또 펜오션, 또 현대건설과 대우건설까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해운업종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HMM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번 주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HMM 같은 경우 이미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는 점, 또 이에 따른 향후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상향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강세 흐름을 최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최근에 이런 강세 요인은 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반등이 18주 만에 좀 반등하면서 이 컨테이너 지수 반등에 따른 기대감이 전일 특히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1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를 제외하곤 뭐 미주라던가 유럽 노선 등의 운임은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실적 견인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모습이었는데 뭐 2분기라든가 향후 실적에서 계속 제한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바로 이 상하이 운임 지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운임 지수가 18주 만에 반등하면서 이에 따른 플러스 알파 효과를 하반기 계속적으로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점이 최근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그간의 호황에 따른 잉여 현금이 약 10조 원가량 되는데 이 HMM, 이 10조 원가량의 현금성 자산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기대감도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신규 선박 확보라던가 주주 환원 정책, 뭐 전환사채 조기 상환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또 이러한 요인 등이 오늘 수급만 보더라도 전일까지도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수세에 나서고 있는 점 등도 수급까지 좀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당분간 좀 긍정적인 주가 추이가 지속될 가능성 높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종목은 역시나 펜오션인데요. 뭐 해운업종에서는 HMM과 더불어서 좀 대표 종목으로 많이 꼽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펜오션 역시도 좀 운임 상승에 따른 호실적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동사의 주력인 이 벌크선 관련 시황이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특히 이 중국의 상하이 봉쇄 해제에 따른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간 제약으로 작용했던 점이 이 중국 봉쇄에 따라서 철광석 관련 수요가 위축이 되면서 이 벌크선 수요도 덩달아 영향을 받았었는데 이 봉쇄 해제에 따른 철광석 수요가 반등하게 되면 이 벌크선 수요도 함께 좀 늘어나는 구조 이에 따라서 하반기 좀 이러한 운임지수 상승에 따른 실적 레벨업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중국 봉쇄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워낙 좀 업황 호황과 더불어서 안정적인 이익 구조로 좀 변화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펜오션 재무 구조 역시도 좀 마찬가지로 탄탄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봉쇄에 대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플러스 알파로 생각해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실적 상향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주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유한타증권 동탄지점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